말씀을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한 시간 기도 운동을 시작하고 예상치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미 한 시간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 저에게 여기저기서 저도 한 시간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메일을 보내시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만나면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저에게만 그런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참 놀라우게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는 한 시간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지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아직도 한 시간 기도하는 것이 너무 부담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안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분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셔서 이민자의 삶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들려오는 한국 고국에서의 소식은 또 너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이민 교회 안에 영적인 메마름이 또 너무 안타깝고, 살아내야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이민 생활에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들도 많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매일 한 시간씩 정말 기도를 했었다고. 그러면서 한 시간 기도 운동에 대해서 듣고 너무나 반가워서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사진 한 장을 첨부 파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열어봤더니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에요. 뉴질랜드에서 온 사진이긴 한데 혹시 준비됐으면 여러분에게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발을 찍은 사진이에요. 발을. 무슨 흉터가 있는 것 같이 그런 발인데 본인이 이 사진을 목사님에게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보냈느라고 어느 날 아내가 자기 샤워하는데 발을 보고는 깜짝 놀라더래요. 당신 이게 무슨 큰 병이 생긴 거냐. 자기도 보니까 뭔가 흉측하게 발등에 이렇게 부풀러 오른 것 같아서 가슴이 이렇게 덜컥 내려 앉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만져보니까 카펫 위에 무릎을 꿇고 매일 한 시간씩 그렇게 정말 몸을 흔들어가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발등이 굳은살이 박히고 또 박혀서 저렇게 그냥 발이 흉측한 모습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당신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지난 몇 년 동안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체험도 있고 믿음도 지키고 그랬노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한 시간 기도 운동을 시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메일을 저에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가 혼자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기도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시키시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 용사들로 길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5분 기도도 못하고 10분 기도도 못하는 사람을 1시간은 너끈히 기도할 수 있게,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1시간 기도는 전혀 부담이 안 되는 일이 되도록,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가슴이 답답한 일이 생기든 또는 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문제가 생기든 또는 무슨 시험이 오든 유혹이 오든 바로 그냥 기도 자리로 나가서 기도 시간에서 그 문제를 다 해결받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이렇게 세울 때, 그때 그 기도의 용사로 다 일어나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부들이 잘 드는 칼을 좋아하죠. 독일 칼을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여행 갔다 오는 분들이 좀 살벌하지만 칼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한국 칼이나 독일 칼이나 똑같아 보이긴 하는데 써본 분들은 다른 모양이죠. 그렇게 좋은 칼을 주부들은 가지기를 원해요. 또 군인들은 아주 잘 정비가 된, 기름칠도 되고 영점 조정도 된 그런 총을 갖기를 원하죠. 그렇죠? 뭐 남자분들은 연장, 그렇죠? 무슨 작업을 할 때 쓰는 연장들이 아주 좋은 연장이 잘 갖추어지면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라는 겁니다. 성도들인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슨 주부에게 칼이나 군인에게 총이나 어떤 남자들에게 연장과 비교할 수 없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 같아요? 아주 무딘 칼 같아요? 아니면 아주 잘 썰어지는 그런 독일 칼 같아요? 기도가 달라요. 기도 안 하는 교인은 한 사람도 없지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녹이 쓸어버렸고 제대로 정비도 안 되고 영점 조정 초점도 안 맞는 그런 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정말 잘 정비가 되고 그리고 영점 조정도 분명하게 되어 있는 그런 총일 수도 있는 거죠. 역사가 다른 거예요. 기도의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한 시간 기도 운동을 하자는 것은 그저 그냥 한 시간을 기도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의 기도가 전에는 아주 녹슬고 제대로 썰어지지 않는 칼 같은 것이었는데 이제는 아주 갈고 또 갈다 보니 아주 날이 서고 그리고 너무너무 잘 베어지는 그런 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 기도가 그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정말 기도를 못해요.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세요. 물론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러나 성도들이 기도를 목사가 다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기도는 결국은 자기가 해야 하는 거죠. 목사에게 기도를 다 맡기고 괜찮은 성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 믿음도 없어요. 왜 이런 형편이 됐죠? 기도를 하다가 그냥 중단해버리기를 계속 반복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유, 기도가 안 되네. 아우, 나는 기도를 못해. 그리고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무엇 하나도 제대로 썰어지지 않는 아주 투박하고 녹슨 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명절을 보내고 정신없이 지내느라 한 시간 기도의 리듬 잃어버리고 기도에 대한 어떤 마음도 쑥 식어져 버리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를 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기도를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은 똑같은 기도를 하게 되지만 기도를 계속 꾸준히 하게 될 경우에는 기도가 차원이 달라집니다. 왜 기도를 중단하느냐 하면 혼자서만 애를 쓰니까 그런 거예요. 나 혼자서 기도를 해보려고 혼자서만 애를 쓰니까 그러니까 다 어느 순간에 다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기 위해서 연합하는 겁니다. 속해서 가족들끼리 또는 친구들 정 뭐 기도할 짝이 없는 분들은 교구 담당 목사님, 전도사님과 기도의 약속을 맺는 거죠. 한 시간 기도를 약속합시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각자라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 동행 일기에 반드시 기도했던 기록을 보고하는 약속들을 서로 지키는 뭐 이런 결단들이 있으면, 그러면 기도가 한계가 이렇게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은혜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어떤 흐름이 없고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나 혼자서는 기도해야 되겠다. 아, 기도해야 될 텐데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여건이 환경이 되면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도 안 하면 오히려 마음이 부담이 될 정도가 돼요. 기도를 쉴까 봐 계속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교회만 들어오면 한 시간 기도 운동 앞에 현관에 떡 붙여져 있어서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도 없는, 몰라서 안 했다는 말을 할 수도 없게끔 만드는, 여러분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감리사님들, 감독님 계신데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정말 나라입니다. 한국 교회에 이제 다른 외국에 있는 교인들 또는 목회자들이 가장 인상 깊게 여기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통성 기도를 코리안 프레이어라고, 한국 기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들 통성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전 세계에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됐는가? 고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라 잃어버린 적도 있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고 정말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 요인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어려움을 안 겪었던 나라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역사를 가만히 훑어보면 우리나라처럼 나라 잃어버렸거나 전쟁에 휘말렸거나 가난,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던 일을 안 겪었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많지요. 다 기도하나요? 새벽기도 하고 첫날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어려움이 성도들을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은 기도하기가 쉬운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한국교회도 서서히 기도의 힘이 이렇게 쭉 식어져 내려가는 것이 안타깝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기도를 일으키세요. 제가 한 시간 기도운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어느 나라에서나 우리 한 시간 기도합시다, 한 시간 기도운동 이렇게 내걸면 이렇게 반응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정말 독특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의 기간입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의 시간에 기도를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 정말 종아리 매맞아야 돼. 아니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게 해줬는데도 기도를 안 했다. 진짜 나쁜 사람. 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에 정말 주님께로 한번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와 여건을 계속 만들어주고 계세요. 이때 우리 자신이 기도의 차원을 완전히 달리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의 축복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가장 놀라운 기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복이 참 다양하게 많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귀한 복은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크게 부를 수 있다는,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허락받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어. 그게 기도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남자분들, 아버지이신 분들 이제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아버지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때 그 느낌 아시죠? 다 아이 자녀들이 커도 추석 명절에 자녀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며 들어올 때 그 느낌 아시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꼭 그와 같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꼭 소리 질러 할 필요는 없어요.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듯이 그렇게 친밀한 교제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사실 원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부르짖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에 대해서 부르짖으라. 그건 고통스러운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건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 75명의 야곱의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죠.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리고 세월이 400여 년이 지납니다. 75명이 이제는 거의 200만에서 300만으로 그렇게 아주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노예 생활을 했던 건 아니겠는데 다른 민족이 그 나라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본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건,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적하고 내통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지지 않겠나. 그래서 이 사람들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가 그 산파에게 지시를 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 아들을 낳으면 그냥 낳는 즉시 죽이라. 아들은 다 죽여버리라.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정말 부르짖을 만한 일입니까?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산파가 죽이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는 애굽에서 사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노예로 부리고 그리고 험한 일도 해야 되고 이제는 아들 낳으면 죽어야 되는 이런 끔찍한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의 땅, 그 지방에 이르리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내용이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근데 이 부르짖음은 기본적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기도가 크다는 말은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 안에 많다는 뜻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안에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인들의 기도를 가만히 보아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기도는 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형편이 좀 괜찮은 분들은 아,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해? 또 형편이 괜찮다는 뜻입니다. 네. 네. 형편에 따라서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소리를 지르게 되는데 참 이상하게도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때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요. 아, 그래서 기도의 소리를 잘 지켜야 하겠구나. 기도의 소리가 형편이 어려울 때는 커지다가 괜찮으면 서서히 적어집니다. 이 기도가 서서히 힘이 잃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목사인 제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이 부르짖음이 기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명령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허락이기도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긴 사람에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왜 가만히 있어? 좀 큰 소리로 기도해봐. 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부르짖어야 될 형편인데도 기도가 안 된다, 나 기도 못한다 이러면서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직 정신 못 차려서 그러면 더 어려워져야 부르짖음이 그냥 나올 때까지 얘는 정말 바보지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조짐이 조짐이 이거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될 상황이구나 그러면 기도해야죠. 어쩔 수 없이 그냥 비명이 터져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건 명령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도대체 무슨 존재가 되길래 하나님에게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구하십니까? 최대한도로 겸손하게 낮추어서 소리도 아주 정말 낮추어서 그래야 그분의 긍휼을 얻잖아요. 어떤 때 가서 큰 소리를 내지요? 빚받으러 갔을 때. 정말 빚받으러 갔을 때는 정말 소리소리 질러서 줄 거야 안 줄 거야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리 질러도 된다. 소리 질러도 된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기도가 죽어져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이 그 비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이유는 아니 낳은 갓난 산의 아이가 죽어가니까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종으로 불려서 온갖 건축물들을 짓는 일에 그냥 자기들을 무자비하게 몰아가니까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한 거죠. 근데 그들은 사실 하나님이 이끌어서 그 애굽으로 간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들이 이제 너희 애굽에서 너희 자손들이 400년 동안을 살 것이라 예언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400년이 지났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430년 만에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이 예언하기는 400년인데 나오기는 430년 만에 나오게 된 이유가 뭘까? 왜 30년의 차이가 있는 걸까? 그래서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400년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이 살았어요. 그냥 애굽에서 그냥 잘 살았어요. 우리가 뭐 미국에 이민을 가든지 또는 호주나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우리 교민들이 다 자리 잡고 잘 사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이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애굽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남의 나라에서 그냥 이렇게 이민자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기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획을 하셔도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이 30년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죠? 바로 왕과 이 애굽 사람들 지도자들이 보기에 이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계속 수가 많아지다가 큰일 나겠네. 이 사람들 좀 인구 통제를 해야 되겠다. 어떤 방법으로? 일을 막 가혹하게 시키고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들은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하고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남자아이는 나오면 바로 죽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은 이유는 그 절박한 문제 때문입니다. 살기가 애굽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남자의 아이들은 다 죽어가는 이 절박한 문제 때문에 기도한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면 부르짖으라 하시고는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때 신앙적인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자, 부르짖어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부르짖을 때 이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살게 했고 그런데 그 애굽에서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제 나라의 틀을 갖추고 인구가 되도록 거기서 잘 자라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건데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애굽에 이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포로 생활의 기한을 정해주셨어요. 70년이라고. 근데 다니엘이 그 왕의 서고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펼쳐서 읽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2, 3년 지나면 70년이 끝나요. 그때부터 다니엘이 기도를 들어갑니다. 21일 동안의 유명한 금식 기도예요. 하나님, 이게 사실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앞으로 역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하고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다른 때와 너무 달라요. 그래서 다니엘이 21일 동안이나 간절히 기도해요. 그게 또 어떤 형태의 부르짖음이죠. 다니엘로서는 정말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도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말씀 안 해주시나? 근데 알고 보니까 영적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이 페르시아의 공중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그리고 페르시아의 수호신 마귀가 싸우느라고 하나님의 응답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지 못했던 겁니다. 21일 동안 계속 기도를 하니까 결국은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그 마귀와 대적하고 그리고 응답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죠.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만에 다시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되어진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되어진 일은 이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데 그때 그 과정 속에서 부르짖을 만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에 부르짖을 어떤 문제를 만났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서 집에서 잠을 자는 것보다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 이런 지금 형편에 있다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계속 나오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그저 눈앞에 되어지는 일만 놓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하여 나에게 알게 하소서. 여러분 정말 그 기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올해 3월만 해도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 전쟁 날 것 같았잖아요. 얼마 전이에요. 우리가 두 번이나 40일 금식 기도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었어요. 매 끼니마다 정말 거의 뭐 100명, 200명, 300명 우리 교인들이 한 끼씩을 금식 이어가면서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해주소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전쟁 나는 줄 알았어. 우리가 이렇게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깥에서는 더 전쟁의 분위기가 강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기도를 시키신 거잖아요. 사실 릴레이 금식기도 그 자체가 울부짖음이잖아요. 부르짖음이었잖아요.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나서 지금 분위기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확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날 거라고 누가 예측했겠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지금 되어지는 이런 북한과의 여러 협상들, 회담들 이거 겉으로만 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에게 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쓰소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드소서. 뭐 거짓 평화 공세로 나올 수도 있어요. 속은 감추고 겉으로만 평화를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들어서 그냥 확 평화를 주시면 되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잖아요. 나는 무슨 전략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냥 다 무산시켜서 그냥 약간 기울어지는 척 하려고 했는데 그냥 확 넘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소서. 사실 걱정은 이렇게 남북정상회담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게 될까 봐 걱정. 아우 이제는 뭐 특별히도 기도할 필요가 없네. 막 전쟁이 일어날 만한 그런 분위기에서는 그냥 금식기도 합시다. 그러면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같이 기도에 동참했는지. 근데 지금은 아유 뭐 다 잘 되고 있는데 뭐 이게 더 걱정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한동안에는 이제 그 자기 주인 사라를 멸시도 하고 무시도 하고 그러다가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쫓겨나죠. 그죠? 그 어린 이스마엘을 데리고 그리고는 광야로 쫓겨나 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경우는 그냥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물 떨어지고 가지고 있는 음식 떨어지면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정말 목이 말라서 배가 고프다고
이스마엘은 울고 그걸 옆에서 보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멀찍이 떨어져서 그 아이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 되는 그 하갈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피를 토하는 부르짖음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임하십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신 거예요. 창세기 21장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자, 여기도 보면 지금 하갈에게 문제는 당장 마실 물과 먹을 떡이에요. 물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참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 여기서 목말라 죽지 않아. 하갈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었지만 하갈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 오늘도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던 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그게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은 때때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 와서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것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부르짖지 못하는 것이 사실 더 두려운 것입니다. 형편이 너무너무 좋아서 부르짖을 일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야 뭐 부르짖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우리 사정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 처지가 편안하다고 내일도 편안할 보장은 없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나라도 괜찮은지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역사를 보는 눈이 뜨였다면 우리에게는 부르짖을 일이 항상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 10시에 기도문을 보내드려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문을 보내드리지 않으면 솔직히 전혀 기도 안 하실 분들이 많아요. 아우, 나 하나님 나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나라 민족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만 하지 실제로는 전혀 기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다가 덜컥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너는 도대체 기도의 축복을 어디다가 썼냐? 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번 제대로 기도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받으실 때 축복의 문자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귀찮은 빚쟁이가 빚 달라는 것처럼 그냥 정말 그냥 받아주는, 아유, 그냥 이렇게 매일 합심기도 참여하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등록해서 이렇게 문자를 받아주는 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귀한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렇게 냉대하면, 무시하면 그러면 기도의 복을 하나님이 다 걷어가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기도문을 받는 것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하라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따라 같이 하고 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그게 부르짖는 기도가 돼야 된다. 이건 정말 엄청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로는 특별히 부르짖을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정말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사람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기도를 하는데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분하고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는 분하고 기도의 취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갈등도 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통성기도 시간에 어떤 분은 큰 소리를 기도하기를 원하고 어떤 분은 조용히 주님과 묵상의 기도를 하고 싶은 이런 갈등이 매번 미묘하게 경험이 됩니다. 우리 성령집회 때도 그렇고 마가다락방도 그렇다고 들었어요. 큰소리파와 묵상파가 네 그래서 그 우리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서로 함께 하면 너무 갈등이 심하니까 소리 지르는 파와 안 지르는 파의 기도 자리를 이렇게 구분을 해드리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한번 기도에 쭉 몰입되다 보면 아마 절제가 잘 안 되는 분도 있나 봐요. 네. 근데 저는 둘 다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큰 소리로만 기도하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너무 시끄러워.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네. 어떤 사람에게는 큰 소리를 기도하는 사람이 엄청 기도에 방해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귀하게 여겨야 하지만 절제할 줄 수 있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 기도를 많이 하는 복이 그거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점점 고집이 세지면 이건 이상하게 가는 겁니다. 이건 내 스타일이야 이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진정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그런 행동과 말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기도하는 일은 항상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제지시키는 일은 제가 보기에는 교회 기도 불을 끄는 것과도 같아요. 그렇지만 이상한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또 조금 조심해요. 나 나름대로는 뭐 간절히 기도한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내내 기도 시간에 그게 그냥 너무 귀에 거슬려서 주님께 집중이 안 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기도가 다른 사람 듣기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좀 자문도 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큰 소리를 기도하시는 분들은 주변 분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 하고 자문을 구할 필요도 있어요. 또 자기가 녹음해서 들어봐도 돼. 자기가 기도한 걸 요즘에 휴대폰으로 다 녹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녹음을 해서 조용한 곳에서 한번 들어봐서 아 이렇게 계속 기도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조금 자기가 생각해도 민망하겠다고 싶으면 그 독실에 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꼭 여러 사람이 있는 데 가서 그렇게 막 소리 지를 필요 없이 조용한 곳으로 구석진 곳으로 이렇게 가서 기도하면 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꼭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여튼 서로가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위기를 계속 지켜가야 한다. 기도 소리가 적어지면 서서히 육신에 눌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졸음이 오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기도를 못하게 돼요. 여러분이 서로 기도하는 일에 정말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힘을 얻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일에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담배 끊는 문제 때문에 국립암센터에서 조사한 것을 발표하는 것을 들었어요. 평생 다섯 갑 이상의 담배를 피워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흡연자들이 다 마음속으로는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한대요. 그런데 실제로 끊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의지만 가지고서 담배를 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 91%가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자기 결심 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담배를 끊으려고 하기 때문에 담배를 못 끊는다는 거예요. 금년 상담을 하고 금년 약을 복용하고 그리고 금년 하는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고 개인 상담을 받고
그러는 사람들은 혼자서 금년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두 배나 세 배나 금년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신문 기사에서 보면서 금년만 아니에요. 기도가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혼자서만 노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아마 이 큰 예배당에 혼자 여기 있었다면 여러분이 얼만큼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갈 수 있었겠어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힘을 얻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의 연합을 서로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꼭 마음에 가져야 될 하나님의 지혜는 진짜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사역의 초창기에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그때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는 그냥 나눠주라 그랬어요. 죽은 나사로 살리실 때도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고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고 소리 지르시고 나사로가 살아났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먹을 것이 필요하고 또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소홀히 기도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간단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당신이 십자가 지실 때 사명의 길을 가는 문제 이 문제 앞에서는 금식하시고 그리고 철회하시고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기도를 바꿉니다. 우리는 이걸 바꿔서 해요. 먹는 거 위해서는 돈 버는 문제,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겼다. 그럼 정말 산기도도 가고 그냥 금식기도도 하고 이번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시면 그렇게 매달려요. 육신의 건강의 문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우리 주님은 정반대로 하셨어요.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제목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너무 소홀히 하고 지나가 버리고 이거 바꾸셔야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계획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왜 생기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또 약속하시기를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시.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어떤 일을 지금 이루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나를 이렇게 기도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 소리 질러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 183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에 부흥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많이 부르셨던 찬송인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183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만가운 빗소리 들려 단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조금 빨리 부릅니다 물 따라 우러를 내며 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재있는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훌륭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천억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음정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소서 기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로 알게 해주소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 가운데 도와야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리로 은하는 것이시고 하나님 기도의 힘을 얻고 가기를 원함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게 되기 원함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기 원함 하나님 기도의 영으로 하나님 부르시고 역사의 정의를 원함 오 나의 하나님 사모함에 갈급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주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 성찰되기를 원함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의 역사를 사모함 성령의 역사를 사모함 성령의 역사를 사모함 하나님 주의 나와 기도하는 사랑도 하나님 주로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 절망하는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에 감각기가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의 관과 하나님 관과하고 하나님 기도할 때 주여 역사에 주시기 원함 기도할 때 알게 하시고 기도할 문제를 알게 하시고 기도의 힘을 더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과 하나님 부족한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 부족을 쓰게 되기를 원함 하나님 부족을 나오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의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찬양하시고 성경으로 놀라운 하나님으로 더욱 함께 주시길 원함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기도할 때 성경으로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성경의 충만함으로 성경의 담비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족하게 아버지의 성경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경으로 충만하게 성경으로 하나님 주여 우리를 하나님 온전히 성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시간 되기를 원함 주님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함 주님과 온전히 한 마음 되기를 원함 하나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함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간절함이 내 앞에 나와 사모함 우리가 하나님 주께서 응답해 주시 하나님 벽자에 하나님 분명한 놀라운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함 그대로 신 주여 성령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한 또 하나님 강한 하나님 사모함 하나님 매달려 구하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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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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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공의 이끌어갈 하나님을 주소서 하나님 목회자들 다 기도의 연합의 기회를 하나님 그 방법을 주님 가르쳐 주옵시 하나님 주가 중요한 놀라운 사람을 우리에게 진행되어질 주님이 정확하게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회자들 세우소서 하나님 형들 안에 하나님들 안에 하나님 주객들 안에 영원한 하나님 주님과 중요한 역사 공행하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 원합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 원합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기 원합 오 주여 놀라우신 아버지 크신 하나님 은혜로 크신 하나님의 역사 주님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오 주님 들어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주님 제 마음의 심령에 주께서 말씀하시고 제 깨닫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목소리로만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심령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좀 길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계속 이어서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르짖어 기도할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음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수기도를 받으실 분들은 이제 한 10분 정도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백뮤직이 나오면 그때 내려오셔서 안수기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가 언제 끝나는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면 백뮤직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기도로 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길게 기도하고 싶은 것은 기도할 동지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자를 세워주셔서 나 혼자서 기도하다 보니 또 중단하고 또 중단하고 넘어지기를 자꾸 합니다. 함께 기도할 자를 세워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게 해주셔서 우리 속해 식구들이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의 동지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의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기도의 짝을 위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나오는 하나님의 자는 주님,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족과 외롭고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용사가 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주님의 기도의 짝을 붙여주시게 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족이 기도의 짝이 되게 해주시고 상황이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영적인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사실이 공동체가 기도의 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어나게 된 신자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변하는 신자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말들만 아버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산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만나면 기도하고 아버지 기도하고 하나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기도의 연합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의 터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열망을 더욱더 키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더욱 기도하고 싶은데 더 기도해야 할 아버지 나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야 할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삶은 아버지 그냥 이대로 가만하다 하나님 만족되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니 아버지 주님 빠져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락과 하나님 가만히 취하여도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고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락을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